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를 좀 선생님과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민교육대대에서 조교 임무수행 하고 있는 옥태현 선병입니다. 아, 저는 백마부대, 반듯한 부대로서 어떻게 하고 있나. 반듯한 부대란 무엇인가? 바로 군인다운 군으로서 이루어진 군대다운 군대를 의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일단은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제 동아리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훈련을 거쳐서 좀 더 완벽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너무 잘생겼네. 저기 이거 화면 같이 잡아주지 마세요, 저랑요. 네, 일단 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 넘어가셨나요, 지금? 어, 아직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선생님이랑 통화해서 설명을 계속 안 끝나서 네네. 선생님 다시 이쪽으로. 아니, 갑자기 비춰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빠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렸어요, 사실. 네. 화면이 갑자기 반갑습니다. 너무 밝고. 예, 반갑습니다. 네, 눈부셔. 네. 말씀해주세요. 아, 이게 무슨 일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우리 백마부대. 예, 네. 반듯한 무대가 어떤 무대인가를 소개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아, 반듯한 무대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인다운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다운 군대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백마부대 같은 경우는, 군인 정신과 명예, 힘으로 따라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전 장병이 제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네. 이야. 반듯한 군인. 제 위치에서 제 몫을 당하는. 진짜. 순교대 조교답게 정말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군인다운 군인의 상징이 바로 신병교육대 조교 임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단에 있으면서 이 많은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옥태경 상병이 그렇게 명예심과 애국심,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 어떤 이유로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지. 그러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또 이제 베트남에 선전하셨고, 군인으로 이제, 그러셨는데, 그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때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연평도와 천안함을 보면서, 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라가 없으면 누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고 또 여러 차례 수술을 거듭해서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렇게 전통과 명예 그리고 전통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백마부대 이곳에 오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또 신병교육대대라는 곳에서 이제 조교로서 발탁되어서 임무수행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분들이 있어보니까 조교 임무수행 하는데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옥태경 상병처럼 반듯한 훈련병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신병교육대에서는 이제 신병들이 처음으로 군대를 접하는 곳이고, 또 이제 백마부대에 대해서 처음으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들 같은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병들이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병 기본과제를 숙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마부대의 또 부대문, 그리고 전통, 이 모든 것을 다 교육받고, 또 백마부대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진 군인당 군인 육성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일단은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채팅창에 지금 굉장히 지금 올라오는 글들이 전 세계 각지 언어로 지금 전 세계 상병님을 올라오고 있는 글이 올라옵니다. 혹시 그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그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답례로 한번 뭐 영어로 간단하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근황 이제 잘 살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뭐 갑자기 이렇게 예 대본에 없는 거 이렇게 던지시면 큰일납니다. 원래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오늘 지금 굉장히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다들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예, 대본에 없는 거 갑자기 던지시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힘든... 예. 깔끔하게. Hey everybody, this is Jack from Tokyo. I'm doing very good here. I'll be back very soon. So keep your love and support. I'll see you very soon.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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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해석은 이제 알아서 할까요? 웬만한 거 모르는 거. 향기로운 백마부대를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대표자입니다. 혹시 화양대리, 주양천리, 인양만리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화양대리입니다. 역시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방금 설명을 해주신 김재선 중사는 전 장... 네. 아~ 말씀도 잘하시네요. 네, 백마부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런 분들을 또 보니까 백마부대가 한층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백마부대의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되어 늘리는 전통과 명예의 백마부대, 강하고 반듯하고 향기로운 백마부대의 모습을 사실 저희가 나이로운 시간이 좀 짧아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호! 반듯하고 깔끔하게 맹구한테 화이팅! 멋있어요. 마치 여기 백마부대 분들 딱 보니까 진짜 다들 딱 인상도 좋으시고 다들 일단 거의 뭐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제 맞습니다.